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수술 전후 헤어라인 정리하는 수술이죠. 헤어라인을 정리하는 헤어라인 교정 모발이식 수술 사례분을 통해서 어떻게 디자인하고 수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한참 코로나 시국일 때 수술을 하셔서 마스크가 쓰여 있네요. 보통 얼굴 비율을 저희가 정할 때 얼굴 3등분 되는 미간에서부터 인중 시작 부분, 그리고 인중 시작 부분에서 턱 부분, 그리고 미간에서부터 헤어라인 시작 부분은 3등분 되는 포인트를 잡는 거 많이 말씀드렸었죠. 헤어라인 높이가 높은 분들은 보통 자기 가운데 얼굴에 맞춰서 높이를 만들게 되는데, 보시면 헤어라인 높이가 좀 높으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헤어라인 높이를 낮추게 되고, 그리고 보시면 조금 각져 있고 약간 헤어라인이 불규칙해서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양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지만 헤어라인이 삐뚤빼뚤하니까 조금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런 헤어라인을 정리하는 개념으로서의 또 모발 이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 코끝까지 이어지는 이 포인트와 같은 길이를 잡았을 때 이 정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갖고 계신 헤어라인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약간 지저분한 느낌을 주죠. 남성스러운 약간 각진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성분들은 좀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굴려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죠. 관자놀이 피크 쪽으로 향하는 약간의 굴림과 그 다음에 관자놀이 피크를 살려서 여기서부터 꺾여서 들어가는 약간 이런 식으로의 디자인을 보통 많이 하게 되고요. 이 안쪽을 이제 채워주시면 이제 불규칙했던 헤어라인이 많이 정리가 되겠죠. 앞쪽에 저희가 새로 만드는 라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예, 지저분했던 헤어라인, 삐뚤빼뚤했던 헤어라인이 좀 더 부드럽게 교정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마폭도 줄어들고요. 이마선도 좀 단정해졌고요. 그렇죠? 측면도 한번 볼까요? 불규칙한 헤어라인과 그 다음에 각져 있는 이 M자 모양의 헤어라인이 아무래도 여성미를 조금 떨어뜨리게 되죠. 헤어라인 부분의 높이를 낮추면서 관자놀이 피크로 향하는 곡선을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관자놀이 피크는 살려주고 약간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굴곡으로 떨어지는 선, 그리고 약간 들어가서 가는 이런 라인이고요. 앞쪽에 가는 머리를 많이 써서 조금 잔머리 효과를 내려고 했고요. 잔머리 효과를 내고 가르마 부분 특히 밀도를 높여서 자연스러움을, 아무래도 가르마 부분 듬성듬성하면 제일 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이식을 했던 사례입니다. 측면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지저분한 약간 느낌의 굴곡, 그리고 M자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곡선 살리고요. 관자놀이 피크 살리고 측면도 약간 채워주면서 M자 채워서 여성스러운 느낌의 곡선으로, 실제로는 조금 더 불규칙함이 많이 들어가죠. 보시면 불규칙을 많이 줬지만 저희가 수술을 할 때 환자분한테 이런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약간 불안해하세요. 지저분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 정도의 불규칙은 들어가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매끈하게 하면 가발 같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불규칙을 일부러 주고, 각진 느낌일 때보다 훨씬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그렇죠? 오늘은 그 불규칙한 헤어라인 정리 개념의 모발 이식 헤어라인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례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사례 분들 케이스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하는 자리에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